아트뮤직 스튜디오 아니 네. 그냥 권해졌어요. 아, 그렇죠? 정첼 네. 가해부터 네. 성함이 어떻게 되죠? 좋아요를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가수 이순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번째. 안녕하세요. 야생마. 박력 있게 말해를 노래하는 가수 현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세 번째. 안녕하세요. 내 가슴에 비가 내리면으로 유튜브의 방랑자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유방지은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우리 아트뮤직을 진짜 빛내준 인물들이라고 제가 감히 이야기해도 괜찮겠죠? 아이, 저희 저희 고맙죠. 영광이죠. 네. 영광입니다. 근데 멀리서 오시기도 하고 또 가까이 계시기도 하고 근데도 이렇게 우리 그 고영상 국장님이 이렇게 초대를 했는데 다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너무 감사드리죠. 네. 아니요, 진짜예요.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유튜브를 올 한해 동안 2021년 동안 열심히 활동을 한 걸로 저는 기억이 되거든요. 순아 씨 어때요? 저는 저 개인적으로도 채널이 있어서, 아, 이순아 TV? 네, 있어서 또 열심히 했고, 뭐, 선생님도 그렇게 여쭤보시니까, 저는 이제 유튜브 방송, 또 아트 뮤직, 이런 방송들이 아니었으면 올해를 어떻게 보냈을까? 아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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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우울해서 지금쯤 거의 뭐, 그랬지 않을까? 막 그렇게 다시 한 병은 감사드립니다. 맞아요. 네. 현주 씨는요? 저는 코로나 덕분에 정말 저는 오히려 코로나가 죄송하지만 코로나 덕을 봤어요. 무슨 덕을 본 거죠? 박력 있게 말해가 지금 딱 1년 됐어요. 근데 박력 있게 말해를 이렇게 탄생 이렇게 제가 낳고 박력 있게 말해를 낳고 이게 유튜브 활동을 많이 했더니요. 많이 알아봐 주시고 또 많이 불러 주시고 좋아해 주시고 또 심지어는 골피방송 국장님께서 야생마라는 또 닉네임을 붙여주시고 그러니까 그 이름대로 한다고요. 지치지 않고 여러분들을 찾아뵈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나름대로 듭니다. 또뭐 장점이 있다 그죠? 네네. 꼭 잃은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얻은 것도 있는 것 같아 참 좋았습니다. 우리 저 지은숙 씨도 바쁘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네, 제가 올해 한 해를 달력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갔더니요. 새까맣더라고요. 새까맣다고? 그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달렸습니다. 네. 자, 첫 곡을 누가 스타트 아까 끊을까요? 제가 먼저 부르겠습니다. 네, 어떤 노래? 네, 플레이 더 블루스 가겠습니다. 플레이 더 블루스, 네. 플레이 더 블루스. 블루스 네. 가겠습니다. 네.
the blues. Hot human, 기대요. 작은 그.